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남국 목사님, 우리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영원히 사랑해달라고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족구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목사님이 끊으셔가지고, 사실은 뭐 축구가 제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 부상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해서 그쪽에 돌려서 하고 있는데, 제 인생 살면서 늘 그 목표가 최고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자, 아내 말을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다 잘 듣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자다가 떡 정말 생겨요. 이 시간 우리 또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강경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늘 변치 않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 저희를 세상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평신도 사역본부 10월 다른 내걸 인도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김남근 목사님 강단을 세우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라는 제목을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섬기며 순종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 초청 가수 겸 권사님 겸 할머니 겸 부부 겸 엄청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또 여러 가지 행사로 목을 많이 쓰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분께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기대 바랍니다. 이 노래, 이 찬양, 복음성과 같이 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평신도 본부에 우리 김세택 본부장님이야 모든 임원분들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이번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각자 다 다른 도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섭외했는데 거의 두 달에 밥을 한 다섯 번을 샀어요. 대단히 모신 분입니다. 저 부부가 우리 소망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찬양으로 봉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경례가 부릅니다. 이분도 살아가면서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본부장님이 좀 회의 끝나고 오셨어요. 저는 조금 안 오셨으면 문상원 장로님을 좀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많이 있으셨는데 늘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충동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11시에 원로 목사님 기관장 회의 급하게 소집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성산효재단에서 18일날 타이틀전을 두 개를 하는데 예전에 컨벤시아 호텔 저기에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효민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몇 년 됐죠? 그거를 각 기관별로 좀 후원도 하고 그날 입장료가 2만 원인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나눠주는 거 가지고 만 원씩 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장모님들 명단, 안전들 명단 다 제출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왔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억이 넘어서 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오면서 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자료는 아마 지금 이거 축동장 인사장은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고요. 주일 오후 3시에 인터넷 교육이 401회에 있습니다. 사랑나눔위원회 창립 34주년 행복 쌀나눔이 11월 8일 다음 주네요. 수요 예배 후 12시에 1층 하모니 카페에 있습니다. 송도교제위원회는 11월 18일인데 날짜가 겹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12기 재정교육 수료 감사예배 11월 12일 오후 3시 국제회의실에서 있고요. 5번 광고사항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직 봉사자들은 주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이용하십시오. 그 뭐예요? 교회로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차량 제 교회로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정일 주차 시 3,600원입니다. 떡 체육문화위원회에서 준비했고요. 식권도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일 지난주에 제가 해선에 가서 말씀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작은 소동들이 지도자들이 소동이 있어서 서로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일복이 편지하면서 제발 한마음으로 일을 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일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